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변수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변수를 어떻게 쓰는가, 또 변수가 무엇인가는 이전 시간에 배운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 지금부터 얘기 나오는 것들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되는 얘기라는 거 생각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py 또 하나는 .rb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파일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글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한다. 또는 뭐 상대방한테 이메일을 보낸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다가 각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int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를 감싸주면 되겠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화면에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데 조금 더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고잉님. 그리고 이고잉님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꼭, 이고잉님.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또 화면에 출력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있는 코드 그대로 볼게 아니고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이 코드가 세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 뭐한천 줄짜리 코드고 그리고 이 안에 egoing이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는 예, 그런 이 코드라고 이걸 생각해 주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뭐 10사람한테 보낸다 아니면 100사람한테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걸로 바꿔야겠죠. 예를 들면 최진혁님 그리고 여기도 최진혁님으로 바꿔야겠죠. 예. 그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힘들고 지루한 일이 생길 거고, 또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해서, 이름 하나를 빼먹어서 중간에 엄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낫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쓰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코드가 될까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코드 안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요. 중복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복되는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뭐가 중복되나요? 여기에 있는 최진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저기 있는 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에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변수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앞에다가 네임은 최진혁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최진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고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네임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다시요. 여기에 있는 따옴표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따옴표로 시작하면 컴퓨터는
이 따옴표 안쪽에 있는, 따옴표 다음에 등장하는 저 문자를 문자열, string으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저것을 컴퓨터는 변수로 인식할까요? 문자열로 인식할까요? 문자열로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name을 변수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부터 여기 점 뒤에 오는 한 칸 띄우고까지를 문자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요 뒤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찍어주면 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구간 여기를 컴퓨터는 문자라고 이해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님도 문자니까 저것도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컴퓨터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문자와 이 뒤에 있는 변수가 담고 있는 문자를 결합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합. 자,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더하기 였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이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안녕하세요와 뒤에 있는 다음에 나오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담고 있는 문자열을 결합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과 님을 다시 결합하겠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빨리 해보죠. 자, 최진영을 지우고 앞에다가 name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최진혁도 지우고 여기도 name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 이 세 줄의 코드에서는 바뀔 수 있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복돼서 등장하는 최진혁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의 이름이 이 바깥쪽으로 빠졌죠.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변수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서 2.py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최진영님, 뭐 최진영님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최진영님 꼭 참석 부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혹시나 이거 한글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한글이 깨지고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영문으로 바꾸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차차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수가 무엇이냐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코드는 굉장히 긴 코드, 천 줄짜리 그리고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아주 구석구석에 예, 교묘하게 숨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 코드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최진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 이, 람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이람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뀌어있죠. 그리고 이상효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상효라는 이름으로 싹 바뀌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가 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변수의 값만을 바꾸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다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름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우리는 재활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이 중복을 제거한다, 반복을
제거한다라는 원리가 등장했는데 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차차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느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루비에도 적용해 봅시다. 자, 루비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루비에 붙여넣기 하고 자, 그리고 루비는 프린트 대신에 푸츠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주고 루비도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수를 왜 쓰는가를 문자 열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결부시켜서 살펴봤습니다.